안녕하세요. 베스트랩 드라이버 최정원입니다. 부산에 온 김에 우리 스타일로 부산 모빌리티 쇼 그 둘러보기를 해보려고 잠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지껏 부산 모빌리티 쇼를 부산 모터쇼죠? 모터쇼 와본 역사상 가장 단촐한 것 같은데? 한번 둘러보시죠. 아, 포드 GT. 이 한국 타이어에서 수입한. 휠을 바꿨는데? 에보 Z란 타이어가 있구나. 이건 뭐, 기안 84랑 뭐, 그걸 해서 만들었다는 차인데 부가티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인가 본데? 야, 이 비싼 차에 이런 랩핑을 해놓다니 대단하다. 우와, 초대형 드론 개멋있는데? 약간 퍼블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. 야, 이거 타고 다니면 먹어주겠다. ST1이라고 전기 승합차. 아, 이 차도 실제로 처음 보네요. 아유, 넓고 좋다. 아, 이런데 마감이 아주 자주 봤던, 볼 때마다 설레이는 엠비전 74도 있고 아이오닉 5N.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. 야, 이거 색깔 죽인다. 버터크림 옐로우 색깔. 버터크림 옐로우요? 네. 이건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. 실물 색상이 깡패입니다. 깡패. 사실 뭐 나머지는 현대차는 신차가 없어요. 네, 신차가 없어가지고 캐스퍼 EV가 제일 여기서 핫한. 와, 쇼장 뒤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고객들이 시승을 하나봐요. 그 현대기아 제네시스를 빼고 완성차 브랜드 중에 수입차 브랜드는 BMW가 유일해요. BMW만 참석을 했습니다. 포르쉐 마칸 EV 나왔다고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하죠.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? 아, 저게 새로 나온 차인가 보다. 뭔가 컨셉카같이 생긴. 야,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. 야, 테일램프는 역시 입체감이 개쩔게 만들었네. 거의 BMW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그대로 그 장소를 옮겨놓은 듯한. 아, 미니 전기차다 이게. 이것도 궁금했는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. 이것도 엄청 귀엽던데. 저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그렇고. 제가 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스피라였거든요. 스피라가 뭐 크레지티인가? 그걸 뭐 출시한다고 SNS 통해서 봐가지고. 어, 차가 전시돼 있네. 야, 이 그때 그 차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. 아, 하긴 이때 당시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들었다. 크레지티? 라는 차인데 바디가 다 카본인가 봐. 야, 나름 카본의 결도 방향도 다 맞췄네. 전면 뷰. 야, 이건 안에는 못 봐요? 아, 이 안에는 아직. 이 BMW랑 현대 부스 바로 앞에 스피라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네요. 야, 이건 뭐야? 이게 어디서 탈 수 있는 거야? 쇼바가 스프링이 두 개예요, 두 개. 타이어도 장난 아니고. 야, 이건 어디서 탈 수 있는 거지? 콜벳 엔진이네. 요 안에 미션이 그대로 있어요. 야, 진짜 마초의 느낌이 확 나는.
여긴 이런 약간 SUV들과 그리고 드리프트카들. 요즘 젠쿱 드리프트카들은 뒤에를 다 이렇게 털더라고요. 차가 무거우니까 가볍게 만든다고. 근데 이 차 신기한 건 뒤에는 젠쿱인데 이렇게 해서 앞에 가보면 BMW M이야. 대단하죠? 그리고 이 차는 분명 젠쿱 실루엣이었는데 앞은 베렌이야. 야, 엔진도 살짝 보이는데 정성이다. 이런 것도 엄청 비싸요. 이거 아마 한 4천만원 넘을걸? 7,500만원. 7,500만원 주고 이거 사려면, 이게 장난감인데, 이거 저 번호판도 못 따는데. 진짜 부자들의 장난감입니다, 부자들의. 그리고 제네시스관. 저게 제네시스 컨셉인가 보다. 저거 한번 가까이서 봐야겠다. 이건 먹어주네, 크기가. 이거 약간 S클래스보다 더 고급져 보이게 앞뷰도 보여드릴까요? 먹어주죠.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이 마그마인데 마그마가 있습니다. 야, 이것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네. 야, 이건 진짜 이대로 르망을 나가도 될 것 같은 비주얼과 생김새입니다. 리어 디퓨저랑 기아에서 궁금한 건 저기 지금 빙빙 돌아가고 있는 탈레스만이란 차랑 EV3. 전 위장막 상태로만 봤었는데 다 벗겨놓은 건 오늘 처음 보는 건데, 야, 이건 미국 시장에서 엄청 인기 있을 것 같은데. EV3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. EV3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, 네, 잘렸습니다. 볼 수 있는 차가 또 어딨냐. 요 사이즈가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라. 요 앞에 이런 공간도 있고. 이거 진짜 잘 팔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아의 깍두기 트럭 막 바꿔가면서 PV7, 5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. 아, 여긴 클래식카들도 있네요. 아, 그 압구정 시골지 유튜브 그 운영자분이 차를 직접 그 카페에서 갖고 오셨나보다. 이런 차를 갖고 계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, 유지보수하고 막 정식 넘버도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이분 카페에 가시면 막 다 앉아보고 타보고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. 자, 진짜 다 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레이싱걸 있는 곳이 제일 후끈후끈하고 자동차 앞은 썰렁하고. 우와, 이거 그거다. 차 전복됐을 때 그 안전벨트 안 매면 여기 막 안에서 굴러다니는 그걸 체험시켜주는 건가 본데. 자, 이제 이 쇼장을 나오면 엔존이 있길래 와봤습니다. 차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 뭘 주는지 일단 한번 줄을 서서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. 엔 오너 인증하면. 아, 네, 차 키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네,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, 요거는 안쪽 전시장 티켓 두 장이시고요. 요거는 저희 N 커스터마이즈 샵이라고, 바로 앞쪽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 샵에서 티셔츠나 에코백 둘 중에 하나 N 커스터 하실 수 있는 쿠폰. 자, 준비되셨나요? 갑니다. 커스터마이징 스킬을 만드나 봅니다. 여기는 이제 레이싱 게임. 원래 서킷 좀 즐기시는 목솔리. 자, 이거를 1등하면 헬멧을 준다고 하길래 온 김에 하나 찍어놓고 가려고 합니다.
38, 38 지금. 자, 38초. 일단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다음에 체크해 주시고. 자, 여기 이름 빵. 이거 깨지면 말도 안 된다. 이 헬멧을 준대요. 이 헬멧 받으면 구독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볼 건 다 봤고 이제 여기 앵클럽 회원들하고 수다나 떨다가 그러다 가려고 합니다. 아무튼 조만간 재밌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